안녕하세요. 코인 좀 아는 벨라, 코벨라예요. 여러분, ENS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트위터에서 크립토 인플루언서라면 거의 누구나 사용하는 핫한 키워드인데요. 아마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는 상장이 안 돼 있는 코인이라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대체 이게 뭔가? 트위터에 잠깐 다녀올게요. 코벨라. 먼저 트위터 검색창에 .eth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더리움을 처음 만든 비텔릭 부테린의 네이밍이 vitalik.eth, Drake Bell도 drakebell.eth, influencer investor Ryan도 fwis.eth 이렇게 단건으로 검색해봐도 유명한 크립토 인플루언서들이 나옵니다. 그럼 ENS가 뭘까요? ENS는 Ethereum Name Service의 약자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복잡한 지갑 주소를 네이밍화해서 naming.eth만으로 코인을 전송할 수가 있어요. 현재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는 없고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해외 인플루언서처럼 한번 네이밍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가 아까 트위터에서 본 vitalik.eth 같은 네임 주소를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아래 영상 설명에 네이밍 만들 수 있는 주소 남겨놓을게요. 먼저 메타마스크 월렛을 ENS 앱과 연동시킬게요. 왼쪽에 커넥트 클릭, 메타마스크를 선택해주세요. 이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검색해볼게요. 코벨라. 코벨라.eth. 이건 unavailable이라고 뜨죠? 사실 이미 제가 코벨라.eth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이름을 검색해볼게요. 이건 있네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저는 2년으로 할게요. 2년간 등록 비용은 약 10달러고요. 제가 전에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행위에는 수수료가 든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돈이 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가스피는 가스피까지 포함을 하면 약 86.65달러가 예상된다라고 하네요. Request to register 눌러볼게요. 이제 몇 가지 과정을 거치고 좀 기다리면 등록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제 스텝 1이 완성이 됐고 스텝 2는 1분 정도 좀 더 기다려야 돼요. A few moments later. 이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까 보셨던 예상 가스피가 아니라 진짜 가스피가 계산돼서 나오는데요. 이게 또 수시로 변하니까 좀 저렴할 때를 기다렸다가 다 됐다. 지금까지는 ENS 주소를 만든 거고요. 이제 ENS 주소를 등록해 볼게요. 하단에 Set as Primary ENS Name을 누르거나 My Account에 가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ENS Name을 복잡했던 내 지갑 주소랑 연동시킬 수가 있어요. Save까지 누르면 연동이 다 돼서 이제 활성화가 됐고요. 그럼 이제 메타마스크로 가서 코인 전송은 어떻게 하느냐? 보내기를 누르고 복잡한 지갑 주소 대신에 코벨라.eth 라고 치면 아래 보이시죠? 지갑 주소랑 연동된 거 클릭하고 코인을 보내시면 됩니다. 코벨라. 여기까지 오늘은 해외의 트위터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하는 ENS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내 이름 .eth. 내 이름이 곧 지갑 주소가 된다. 아주 간편하죠?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